지금 이곳은 5.6도 바로 앞에 있는 방파제입니다. 해군 작전 사령부 여기 부대 바로 앞에 있는 방파제인데요. 지금 저 앞에 조사님은 숭어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이 앞에 숭어들 몰려 있는 거 보세요. 지금 뭐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백 마리가 몰려 다니거든요. 수백 마리의 숭어가 몰려 다니는데 저 조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훌치기 낚시를 하는데요. 아직 히트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와, 엄청나네요. 엄청나.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이곳에는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많지 않습니다. 산림망을 보니까 고등어 비슷한 사이즈의 고등어가 그냥 몇 마리 있는 것 같고요. 저기 또 몰려 있네요. 저기 오, 저기 한 마리 걸었다. 이야, 저 앞에 조사님 지금 훌치기로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숭어가 몰려와가지고요. 숭어 훌치기 낚시를 하네요. 여기 있어요, 여기. 여기. 아, 그래요? 다른 고기는 안 잡히나요? 메가리 새끼하고요. 아, 고등어 사이즈도 고만고만하네요. 20cm, 그죠? 지금 입질 안 하나 봐요. 아, 그렇구나. 저기 어디야? 서방파제에는 지금 막 엄청 잘 올라오던데. 거기도 똑같겠죠, 그죠? 여기는 지금 고등어만 나오나요? 아, 그래. 숭어하고요. 여기 고등어 채비에도 숭어가 잡히죠? 안 잡히나요? 안 물어요? 야, 근데 여기는 낚시꾼이 별로 많지 않네요. 아, 더워가지고요. 저녁에는요. 이야, 대단하다, 대단하다. 다 이렇게 낚싯대를 거치를 해가지고요. 예, 그냥 내리면은 입질하는 것 같아요, 여기. 와, 저기 또 왔네. 이야, 저 앞에 다시 숭어가 또 몰려 다닙니다. 또 훌치기로 또 낚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렇게 밑밥을 던지면 고등어들이 쫙 몰려드는데, 아, 고등어 보입니다, 지금. 네, 고등어들도 옆에 막 다니고 있어요. 저런 것들이 이제 입질을 해야 되는데. 오, 지금 몰렸어요, 고등어들. 예, 지금 사람 있습니다. 입질 왔어요! 이야, 낚싯대 딱 거치해놓고 그냥 기다리니까 고등어들이 알아서 그냥 입질하네요. 몇 마리인가? 카드챕인데. 이야, 야야, 고등어들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. 카드 낚시에 몇 마리? 오오오오. 야, 계속 기다리니까 계속 달라붙네, 고등어들이. 현재 3마리.
네 마리. 우와. 대박. 이야. 고등어 낚시는 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. 한번 걸리면 막 여러 마리가 같이 저렇게 올라오니까요. 근데 이 낚싯대는 아직 입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야, 얘네들 엄청 파덕거리네. 요거보다 큰 사이즈는 안 나오나요? 아, 지금은 안 나와요. 야, 저 바닥에도 막 떨어져 있는 게 고등어입니다. 다시 뭐 캐스팅도 아니고 줄만 내리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또 어떤 고기들이 입질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던져놓고 밑밥만 딱 뿌리니까 그냥 고기들이 입질을 다다다닥 하네요. 그냥 정말 재밌는 낚시합니다. 고기들 오는 거 봐봐. 여기 숭어가 좀 사이즈가 작네요. 아, 그래요? 저 물속에 지금 숭어떼가 지금 수백 마리인데 좀 사이즈가 작아요. 야, 이거 몰려서 도망가는 거 보세요, 숭어들.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, 오, 야, 히트 안 됐습니다. 풀치기가 무리떼 속에 제대로 들어갔는데, 아, 예, 지금 제대로 날아간 것 같은데요. 지금은 걸릴까요? 물이 가운데 들어갔는데 지금 햇살은 엄청 따갑고요. 그나마 바람이 불어서 좀 견딜 수 있습니다.